무슨 말에서 무슨 말이야?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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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봐. 그걸 뭐라고? 오, 몇 번씩 이래. 오, 하. 너는 이제 박수만 치고 너는 안 알아맞히네? 그 다음에, 요거는 왼발에서 오른발 해봐. 시작. 일어나봐. 왼발에서 한 발. 뭐라고? 이게 뭐? 너 뭐라 그랬어? 친구가 해줬어요. 아니. 넌 대변인이네. 이게 또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또 해야 돼. 아, 바쁘다 바빠. 이게 한 발에서 다른 한 발. 어? 이거는 립. 립 해서 이게 길게 발음해야지. 립 하면 뭐야? 립 해서 빨리 하면 뭐야? 어디야? 땡큐. 이게 너도 해야 돼. 아, 이렇게 같이 하는 거야. 립스틱!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발음하면 안 된다고. 단음으로 하면 되고, 립. 해봐, 립. 립은 한 발에서 다른 한 발인데, 부호로 보면, 이렇게, 이렇게 하면, 왼쪽 발에서 다른, 오른발. 그거는 오른쪽 발에서 이렇게 종류가 몇 가지? 다섯 가지가 있어. 그래서 뭐, 나는 지금 왼발에서 뛰었으니까, 이걸 뭐라고 불렀냐 그랬지? 아까? 아싸운드. 그러니까 요런 표기만 봐도 아 점프구만, 아 합이구만, 아 립이구만.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라바노테이션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모티브 라이딩으로도 그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. 오케이? 네. 그 다음에 이거를 안 배웠다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또 얘기를 해주는 거고, 그다음에 요거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? turn. turn. 근데 너네들 턴하고 아까 너무 복잡해서 어떡하지?